Hi, this is George. This is Cosmic Boy. You're watching So Hype. I'm going to start with my parents' recommendation. Regular course. I went to the university of music, and then to the university of music. It's not an audition, but I'm going to go to the regular course. 밟으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진영님의 원더걸스 소화 작곡 영상을 보고 그때부터 이건 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R&B에 기반한 음악들을 만들고 있고요. R&B에 기반한 발라드, R&B에 기반한 R&B에 기반한 여러가지 음악들을 장르에서 국한되지 않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지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 장르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제 카세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하려고 볼 고백이라는 곡인데요. 망한 노래지만 개인적으로 아끼는 노래이기 때문에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에 In I Love라는 타이틀곡이 있는데 그 곡이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림,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서 이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상생활에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Love in Summe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스포츠를 즐기실 때나 아니면 어디 드라이브 가실 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앨범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원래 평소에 같이 작업을 많이는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콜라보를 해보자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컨셉을 약간 잡았다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콜라보 앨범을 하자고 나왔을 때 여름 주제로 해보는 게 어떻냐 해서 여름 앨범을 만들 계획이었고 네, 그냥 거기다 이제 여름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작을 했긴 한데 정규 앨범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요. 아마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팬분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아주 감사하고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주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할 수 없는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언젠가는 싱가포르를 조지와 손을 잡고 와서 고 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한번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guys. Thank you for my listening my music. Have a great day.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와 조지의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각자의 활동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지 Cosmic Boy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Bye.